유튜브 충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똥개요. 반갑습니다. 내 오늘 먹방은 시우에서 만두를 팔더라고 해서 이렇게 사왔거든요. 불닭 왕교자랑 까르보나라 왕교자 이렇게 해서 구운 거래요. 구운 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인단이 하나 고맙습니다. 뱅가이. 잘 먹겠습니다. 요즘 편의점 만두도 하고 신기하다. 근데 좀 구워진 것 같아요, 맞죠? 느낌이. 와, 까르보나라 같은데 와, 좀 맵네요. 와, 역시 불닭은 맵게 먹어야 돼. 또 매워요, 그냥. 이게 디저트인가요? 아, 양이 적으면 디저트입니다. 네. 이게 불닭 같아요. 불닭 두 개랑 까르보나 하나 있거든요. 이게 불닭. 와. 속을 봤을 때. 와, 매워요. 와. 맛있다. 매운 게 이게 막 미친 만두 그 정도 급은 아니고요. 그냥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맛있게 그냥 불닭 향이 나면서 맛있어. 그리고 이게 조금 구워진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살짝 바삭함이 있어요. 하울뜨기 재밌게 봤어요. 하울뜨기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맛있다. 와, 윤기 봐, 윤기. 만두 크기도 커가지고, 요즘 편의점 만두 진짜 저는 그거 많이 먹거든요. 뭐지? 진짜 막 동글동글 해가지고. 아, 어제도 그때 먹었는데. 이거 불닭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샤오롱. 아, 샤오롱 진짜 맛있죠. 와. 맛있죠. 단무지예요. 건강 챙기라고요? 아, 잘 챙기겠습니다. 매운 게 뒤늦게 올라오네요. 아이지온이 뭐야? 아이지온이 뭐예요? 만두 이름이에요? 와, 맛있다. 이거 짝퉁 조도인가 모르는데, 농구 이름. 아, 걸그룹이, 아, 미안해요. 제가 요즘 잘 몰라요. 걸그룹을. 옛날에 어디까지 알았지? 아, 맵다. 실제로 봤어, 저를. 어땠어요? 와. 와, 근데 맛있어요. 맵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프로듀스 안 봐요. 옛날 맛, 옛날. 옛날에 뭐지? 원. 최유정 씨랑 또, 세정 씨 나온 거 봤어. 가보진 못했고요. 아, 저 있을 때 피글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있을 때, 아이돌, 마지막 봤던 아이돌 누구였지? 블랙핑크인가? 근데 그것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냥. 옛날에 진짜 그냥 시스타 끝? 시스타나 또, 에이핑크나, 그 다음에 또,
아이돌을 뭐 아이돌을 확 좋아한다는 스타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매운맛 맛있어요. 네. 저 처음에 방탄소년단이 이름이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 근데 와 방탄소년단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인기 많지 했는데 와 다 잘생겼어. 와 나 잘생긴 것보다는 와 노래나 뭔가 음반 하나 낼 때마다 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에 똥개 끼면 와 제가 끼면 그냥 어? 아 욕먹죠. 그냥 아 저를 욕먹게 하지 마세요. 어? 맵다. 먹다 보면 정말 매운 것 같아요. 단무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운 거 못 드신 분들은 이거 단무지랑 같이 드세요. 저도 살짝 매워요. 맛이 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밑에가 좀 삘게요. 삘가고 막 진짜 막 미친만두 급이 아니에요. 나 미친만두가 나 솔직히 맛있게 먹은 것 정도는 없어요. 미친만두가 진짜 맛없게 맵다 이거였어. 난 솔직히 맛평가가 그냥 이런 게 진짜 맛있게 맵다 이런 만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그냥 맵기만 하고 막 맛있다 이런 급 아니었어요. 저 어릴 때 별명이 만두였어요. 모르겠어. 초등학교 때였어. 초등학교 때. 제 어릴 때 별명이 만두였어요. 맛있어요. 와, 맵다. 운동 열심히 하죠. 이번 봄에부터는 근육 운동을 몸 좀 키우려고요. 원래 겨울에는 살이 좀 쪄야 돼. 봄부터 이제 열심히 또 운동해가지고 땀도 빼고. 아 트와이스는 알죠. 나 단무지 다 먹었다. 와, 또 맵다. 파리요? 와. 아, 이제 근육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어? 딱 이 정도, 딱, 그냥. 남자는, 복근 못 키우더라도 어깨랑 팔만 키워도 그냥 돼지가 아니라 근육돼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스타일을 또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 아. 와, 맵다. 와. 매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